그동안 열심히 예배드리고 안식일학교를 참여하며 갈고 닦은 성경 지식을 마음껏 혼낼 시간입니다. 2024년 초등 겨울 캠프의 하이라이트 성경 도전 골든벨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내가 되길 바라며 성경 도전 골든벨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도전! 첫 번째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고 받아 먹은 것은 녹두 한 그릇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드판에 적어주세요. 보드판 들어주세요. 녹두 죽이 맞다고 하시나세요? 네. 녹두 죽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의 이 말은 경외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드판에 적어주세요. 경외 맞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떨어졌어요? 첫 번째요. 부족. 첫 번째부터 떨어졌다. 다음은 부활절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부활절에 무엇을 먹었나요? 1번 달걀, 2번 떡, 3번 토끼, 4번 케이크.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2번 떡. 오! 오늘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죄사함과 영생을 받기 위해 유월절에 이것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엘리야, 이사야, 다니엘. 정답은 이사야입니다. 왜 답을 못 적었어요? 모르겠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떨어졌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회자부활자 문제는 OX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사람은 이삭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5입니다. 다음 문제 드릴게요. 이것은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이것과 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달걀 먹을 때 같이 먹는 것 생각해 보세요. 우유랑 같이 드시나요? 네. 강한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지금 좀 심정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머리가 새하얘요. 그냥 떨어졌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도전 골든벨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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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벨 문제 드립니다. 하늘 가족에 자녀가 있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또 누가 계신다는 뜻일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정답 하늘 어머니.